작은 차에서 큰 차로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소리가 많이 발생해서 주택가 근처에 설치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택가와 거리가 먼 교외 지역에다 설치한다. 근데 적환장은 모두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민원을 덜 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쓰레기 수거한 것이 적환장까지 올 때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서 무게중심에 가까우면서 환경의 영향도 최소인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노천형으로 하거나 위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도 있대요. 그냥 읽어보시고 건설비나 운영비 같은 것들은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냥 차량만 큰 차량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건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옮겨 싣는 거지 그 과정에서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이런 전처리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직접 투하의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투하 방식이에요. 땅도 별로 넓지 않고 그리고 거의 인구 밀도가 대부분 거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다 높고 그런 데서 적환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앞에 말한 것처럼 환경의 영향도 최소이면서 거리도 무게중심에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 이런 장소를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투하 방식 같은 것들 할 만한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직접투하 방식, 그러니까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저장투하 방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쓰레기를 저장 피트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불도저나 압축기로 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도저로 밀어버리면은 그 폐기물 중에서 깨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파쇄도 가능하고 압축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장투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나 파쇄 같은 전처리가 가능한 이런 방식을 말한다. 니은번 보시면 대도시의 대용량 쓰레기에 적합하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주칙기요. 직접 투하 방식에 비해서 수거차 대기 시간이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적화를 마치기 때문에 적환장 내외의 교통체증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볼까요? 직접 투하는 아까 그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 있는 작은 차량들이 이렇게 여기 두 대, 막 세 대, 얘는 뭐 무슨 1동에서 온 거, 여기 2동에서 온 거, 동네 있잖아요. 3동에서 온 거, 한 바퀴 다 돌고 온 거예요. 아파트 1동, 2동, 3동이 아니라 뭐 영등포 1동, 영등포동 2동, 뭐 이런, 요즘에 도로명 주소 쓰는데? 어쨌든 뭐지? 가? 가 안 쓰는데? 무슨 로 뭐뭐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어쨌든 동네에서 이제 저밀도 거주 지역, 사람들이 인구 밀도 높지 않은 지역에서 소형의 차량에다 싣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대형 차량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돌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오는 거를 한 군데다 실어야 되니까 얘가 싣고 있는 동안은 얘는 기다려야 돼요. 얘가 싣고 있는 동안 얘는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투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차량의 대기 시간이 있어요. 대기가 길어요. 맞죠? 차량의 대기가 길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적환장 주변으로 교통체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저장투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큰 트레일러나 아니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피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량이 와가지고 들어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기를 오래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저장투하 방식이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다시 직접투하 방식은 수거차의 대기시간이 없어서 직접투하 방식에 비해서 수거차의 대기시간이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겨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 내외의 교통체증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되셨어요? 일단 쓰레기 저장 피트에서 저장된 쓰레기를 불도저에 의해서 상부 개방형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상차되며 상차 종료 시에는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골라주고 작업을 끝낸다. 그래서